오늘은 국수나무 품종 중에서 비슷한 두 품종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타이니 와인하고 리틀 조코예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잘자잘한 꽃은 리틀 조코예요. 리틀 조코. 오히려 타이니 와인보다 더 외성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이파리가 더 작고요. 꽃도 더 작아요. 귀엽고 앙증맞죠. 자잘자잘할. 공이 참 작아요. 100원짜리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. 리틀 좋고 이고요. 이거 한 가지 꺾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피어 있는 거는 타이니 와인입니다. 타이니 와인. 꽃이 달리는 게 아무래도 타이니 와인이 더 예쁘게 달리는 것 같아요. 더 많이 달리고요. 그리고 꽃의 크기도 보십시오. 비교가 되죠. 사실 저는 타이니 와인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, 리틀 조코는 너무 외성이어서 볼똥말똥 한다면 타이니 와인은 좀 커서 큼직해서 꽃이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꽃은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. 그런데 국수나무 꽃은 다 예뻐요. 이 수술이 굉장히 예뻐서. 그리고 꽃이 꼭 공주팝처럼 펴가지고, 근데 색감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해서 꽃은 조팝나무보다 훨씬 낫습니다. 근데 사실 조팝나무가 지금 인기가 있는데 이 국수나무에 비하면 조팝나무가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. 조팝나무가 밀릴 것 같아요. 국수나무 옆에 있으면. 그렇지만 뭐 더 예쁜데 어쩌겠어요. 감상가치가 뭐 색감도 좋고 이파리 색감도 좋고 그런데 어쩌겠어요. 국수나무 꽃 굉장히 예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